안녕하세요. 헬멧 모양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클릭해서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렉탱글 툴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없애기 위해서 겹치도록 하단에 그려줍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오브젝트를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앙에 둥근 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가장 둥근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겹치도록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아크 툴을 사용해서 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대비해서 이와 같이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대칭적으로 배치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Ctrl U를 눌러서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시켜 놓고 리플렉트 툴로 중앙에 센터를 클릭해서 Alt 누르고 클릭한 후에 버티컬 카피를 지정해서 대칭적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Ctrl A를 눌러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Divide를 클릭합니다. Selection 툴로 더블 클릭해서 Isolation 모드로 전환한 후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Delete를 눌러 삭제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의 색상을 제시된 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블랙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중앙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명 컬러로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다음에 복사하여 배치하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한 후에 Ctrl D를 한번더 눌러주면 반복하여 복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구리 형태를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과 렉탱글 툴로 교차 지점이 만들어지도록 붙이겠습니다. 방향을 참조하겠습니다. 다음 형태의 오브젝트를 맨 하단에 배치를 합니다.
다음에 오브젝트가 붙여지도록 사각형을 그린다. 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인터섹트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정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하단에 타원을 나란히 그려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패스랑 되도록 정렬이 되도록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해 줍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변환을 한 다음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들은 선택해서 삭제를 해줄 거고요. 이때 오브젝트를 어떤 식으로 겹쳤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에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반대 모양을 편집해 주겠습니다. 겹치도록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해주고요. 그리고 하단이 빠지도록 타원 형태를 하나 그려서 이렇게 곡선의 모양대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수정을 더 하겠다 하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활용해서 코스의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SC나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원래 모드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옥셋 패스를 사용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마이너스 3.5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중간에 점진적으로 변환되는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 블렌드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블렌드 단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고 스케이싱을 스텝으로 바꾼 후에 2를 입력해서 중간에 2단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후에 실지하는 오브젝트로 익스텐드 하여 확장해 줍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오브젝트에는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텐데요. 클러스터를 추가할 때는 비어있는 중앙을 클릭해서 추가하시면 되고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처럼 위치 지정하고 색상 지정해서 레디얼 타입의 그라디언트를 적용한 후에 왼쪽 컬러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사용해서 중앙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제 펜툴로 산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마침 패스로 그릴 텐데요.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패스는 클릭, 클릭, 클릭하여서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도록 해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지정해 주시고, 지정된 컬러, 이런 컬러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바로 선택해서 삭제 가능합니다. 이제 구글 안에 배치될 구름 형태를 그릴 텐데요. 자, 구름 문양은요. 크기가 다른 네 개의 정원과 사각형을 활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을 알람으로 맞춰주시고요. 하단 고정점이 사각형의 왼쪽 하단 앵커 포인트와 맞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름 형태를 조합을 하고요. 하나로 합쳐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구름을 통과하는 수직선을 쉬프트를 누르면서 그려줍니다. 그 다음 디바이드를 해서 더블 클릭한 후에 제시된 각각의 면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조정해서 구글에 한쪽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펜툴로 오브젝트를 그릴 텐데요. 역시 펜툴을 사용해서 닫힌 패스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처럼 그린 후에 랜드를 보내기로 합니다.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120, 유니폼 120%로 카피를 합니다.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배치한 후에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로 이동하여 배치한 상태에서 회전해서 배치해 주겠습니다. 축을 지정합니다. 선택된 오브젝트의 왼쪽 상단 고정점을 클릭하고요.
지게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4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에버리지의 호리젠탈을 지정해서 수평의 위치에 정렬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 툴을 사용해서 곡선의 열림 패스를 그림처럼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문자, 텍스트를 입력할 텐데요. 타입어나 테스트로 열림 패스에 클릭합니다. 물론 타입 툴로 열림 패스 위에 클릭해도 타입어나 패스 툴처럼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클릭하고요.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점프라고 하는 단어를 더블클릭해서 패스의 크기를 20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0포인트 지정하고요. 위치는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그려놓은 곡선의 위치도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돼서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